안녕하세요. 기쁨 가득입니다. 오늘은 김장무 씨 뿌려서 이 섞은 물을 가지고 오늘은 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. 자, 물에다가 자, 소금물을 풀어 주시고요. 다 손질하고 씻은 데다 소금물을 뿌려 주세요. 이런 열무나 연한 거는 물소금 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을 뿌려 주면 한 10분만 있으면 다 절여집니다. 절여지는 동안 믹서기에 자, 붉은 고추 네, 넣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마늘도 넣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양파도 넣어 주세요. 양파도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멸치 액젓을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 줍니다. 다 갈은 난두 이제 다 이렇게 절여졌죠? 절인 거를 이제 깨끗한 물에 헹궈서 물기를 쫙 빼주시면, 열무김치, 무김치 이런 담는 게 제일 쉬워요, 담는 게. 김치는. 그리고 맛은 참 좋아요, 이게. 자, 깨끗이 씻은 거를, 자, 이제 건져서, 이제 양념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씻은 거를 먼저 1차적으로 넣고, 또, 거기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갈은 거를 한번 뿌려주시고요. 한 번에 다 하려면 잘안 묻혀지니까 이렇게 한 번씩 층층이 싸서 이렇게 양념을 뿌려주시면, 버무릴 때 제일 좋습니다. 자, 너무너무 이 김치가 정말로 야들야들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, 씨를 많이 뿌려요. 이렇게 솎아서 김치에 먹으려고. 자, 하얀 저거는 밥을 갈은 거예요. 풀도 쓰면 좋지만 밥을 갈아서 맨 마지막에 넣고 자 이제 고춧가루 조금 넣으시고요. 열무김치 이 무김치는 너무 또 빨가면 맛이 없어요. 자 살살 애기만 이듯이 살살 버무려 주십시오. 다 김치 완성됐습니다. 이제 이게 간단하게 이게 만드는 과정이 조금 힘들어 그좀 바빠서 그렇지. 이런 열무김치나 또 무김치나 깍두기는 정말 담기가 쉬워요. 다 완성됐습니다. 자, 비법. 기쁨만에 넣는 비법. 짠! 저는 사이다를 넣습니다. 사이다를 넣으면은 국물도 더 시원하고요. 또 이렇게 맛이 뭐랄까요? 국물이 더 담백하다랄까요? 대신 설탕은 안 넣습니다. 매실도 안 넣습니다. 저는. 저 여기다가 사이다 조그만 거 하나를 넣으면은 정말로 맛있는 무소금 김치가 됩니다. 다 담았습니다. 김치 맛있습니다. 이제 생거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거로 드시고요. 또 이렇게 살짝 익혀서 드시고 싶은 분은 살짝 익혀서 드시는데 이거는 열무 같지 않아서 얘가 맵지가 않아요. 맵지가 않아서 바로 담아서 즉석에서 해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오늘의 무소금 김치를 자, 마지막 통에 부어주시고, 오늘 김치는, 무소금 김치는 다 담갔습니다. 그래도 한통 나왔습니다. 근데 일부 솎아온 건데, 다음번에 한번더 솎으면은, 이제 다음에는 좀 많죠. 왜냐면 얘가 좀 컸기 때문에. 네, 제가 한번 맛을 보는데도 맛있습니다. 아삭아삭. 소리는 안 들리시겠지만, 맛은, 제가 보증하겠습니다. 이쁘죠? 이거는 제가 촬영을 가로 세로를 잘못해갖고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. 자, 이 시민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. 항상 건강하십시오.